지난 하반기 동안 예산과 관련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주사회 각 분야에 영향이 우려되지만 도는 최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제주도가 먼저 앞장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예산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5년을 예산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강도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경비 예산에 대한 유례없는 삭감은 기존의 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도 높은 절감 편성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경비의 군사를 빼고 경비 절감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정부터 스스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었는지를 재점검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의 공적 기준을 확립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재정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민간 보조금 지원 방식도 대폭 바뀌게 됩니다. 보조금은 성과평가와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원칙을 만들어 재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정치적 연고로 보조금이 나눠지는 도민사회 반응을 뿌리뽑고 그러한 의식 자체도 바꿔주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과정 전반에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도와 의회,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예산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의 확대, 절차의 개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개혁은 그동안 익숙해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혁신 제주, 더 큰 제주는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깝고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널리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